실은 필통에 넣었을 때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. 이 실이 부러지는 경우가 다 초등학교 때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. 내가 공 들여 아까 운동하신다 했는데 그 운동이 허무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필통에서 부러졌을 그 지점. 그때 아 헛되구나. 나의 팔 운동과 나의 그 일어섬과 그러지 않습니까? 필통도 더러워집니다. 그게 부러지면 얼마나 거기가 지저분해지니까. 아니 제 필통이 지금 잉크가 다 번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. 왜 그렇게 싸구려 볼펜을 쓰십니까? 왜 그렇게 싸구려 볼펜을 쓰십니까? 그쵸, 필통도 좀 이렇게 너무 귀엽한 사람 아닙니까? 너무 어렵다. 그러면 이쯤에서 네. 힘이 딸리는 것 같으니까 기충전 찬스를 좀 쓸까 하는데요. 기충전 찬스 한번 가셔야 될 텐데 이게 필요한 거 같고요. 이거 잡아주시면 되고요. 네. 그리고 집에 한번 충전을 시키시면 되고요. 네. 끝이에요. 아니 노래를 부르시란 말이죠. 한석봉 노래 없어? 한석봉 노래야. 한석봉 부시거든. 그래 그 시대에 왜 연필이 있어? 그러면은 아리랑으로. 오. 아리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.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. 네. 지원자 좋다. 자 그럼 이제 힘을 받아서 마지막 최후 결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마칠게요. 연필 팀부터. 저희 최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유연성의 끝판왕, 자유자재 수정 가능, 그리고 젊은 느낌, 그 젊은 필링을 최대화, 극대화 시킬 수 있는. 대체 연필이 왜 젊은 느낌? 어릴 때 초딩 그러니까 이렇게 선뜻 이렇게 딱 함부로 대하지 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조심스러움. 맞습니다. 그 정도란 마음. 그렇죠. 내가 감히 책에 볼펜을 착착 긋는 그런 건검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해주는 언제든 수정 가능한 그런 아름다운 볼펜의 문화를 아니 연필의 문화를 볼펜이요? 되게 볼펜이라고 했나요? 이상입니다. 그렇죠. 네. 공부의 리듬을 함께 갈 수 있는.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뭉퉁해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낼 수 있는 연필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연필 소중합니다.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다음 들어가시죠. 볼펜도 소중합니다. 볼펜의 장점, 최후의 결론으로서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,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연필과 비교되지 않는 그 또렷한 필력, 그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볼펜밖에 없고,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, 다양한 색깔로서 표현할 수 있는 중요도의 차이, 그리고 그 눈의 미적 효과, 미적 효과, 네, 미적 효과가 아주 좋고, 그것은 절대 연필로 구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어느 종이에서도 저항 없이 잘 굴러간다는 이 마지막 장점을 끝으로 볼펜의 최후 결론을 마치겠습니다. 서영이는 할 말 없나요? 결정적으로 사회자님도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. 너무 현실적으로 사회자를 지금 자기 편 만들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의 결정은 아니 그래서 내가 들어.
쳐다보고 설득이 되면은 내가 갈까 했는데 설득이 잘 안 됐어. 맞아. 아 내가 연필을 쓰는 입장으로 정말 못하네. 왜냐니 사회자가 볼펜을 써서.